속은 하얗겠죠? 아, 속은 하얘요. 겉은 그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예전에 시조 그치 그 먼저 속까지 검어서냐. 아 이거는 두 시조가 합해졌나요? 하여튼 예 라빠 내라 예 검은 무가 말할 때 그치 그 먼저 속까지 검어서냐.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방은 무가죠. 이게 예 이거 이탈리아 무예요. 정말 웃기게 생겼죠. 귀엽죠. 그러니까 순무, 빨 붉은색, 적색, 보라색 나는 그게 있고요. 이거는 라빠 비앙카예요. 라빠 로사 하면 그 일반적으로 순무라고 하는 붉은색, 적색, 자주색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게 이파리가 보통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잘리고 끝에 이파리 없는데 이 이파리 있어서 이거 이 이탈리아 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총각김치 담가보려고 일부러 이파리 있는 거 샀는데. 아, 빨리 안 따듬어서 이렇게 시들었어요. 좀 아깝긴 한데, 에이, 좀몇개 뜯어버렸어요. 떡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몇개 뜯어버렸어요. 에이, 아까워요. 아, 원래는, 예, 이거는 조그만 방울 순무예요. 체급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뜯기가 없잖아요. 이 파리 부분이 이렇게 작은 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작은 거는 생으로 썰어서, 얇게 썰어서 샐러드 해서 먹으면 되고요. 뭐, 이거 큰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삶아서 먹으면 되겠죠. 저는 김치 담글 거예요. 총각김치 담글 거예요. 아, 방울토마토처럼 이거는 방울순무예요. 정말 귀엽죠? 귀여워요. 근데 이게 흰거 있고요. 제가 슈퍼 갔을 때 그날은 이거 흰색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것보다 좀더 짙게 이 정도 이큰 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다 팔릴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샀어요. 또 웃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정말 칙칙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것들이에요. 처음에 이게 곰팡이 핀줄 알았어요. 썩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이게 이 종류가 있어요. 이건 라빠 네라. 예. 이건 검은색. 예, 흰색 있고요. 이제 자주색 보라색이 있고요. 좀 붉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라빠 비앙카, 라빠 로사, 라빠 네라. 검은색이에요. 밥은 먹여도 속은 하얗겠죠? 아, 속은 하얘요. 겉은 그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예전에 시조 그치 그 먼저 속까지 검어서냐. 아 이거는 두 시조가 합해졌나요? 하여튼 예 라빠 내라 예 검은 무가 말할 때 그치 그 먼저 속까지 검어서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린다고 한번 파봤어요. 아 제가 이곳에서 나는 야채들 채소들 이런 걸 많이 예, 비교 분석 좀 비교하고 있어요. 한국과 좀 다르게 어떤 건가 이래 싶어서. 예, 속은데요. 씻어 먹어야 되는데. 한국 무랑 똑같은 맛이에요. 약간 그 뭐라 하죠? 떨다고 해야 되나? 탁 쏜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맛이 나요. 그래도, 맛 좋아요. 그럼 흰거 한번 먹어볼까요? 아, 설마 이렇게 먹는다고 죽게 하겠어요? 저좀 튼튼합니다. 이거는 흰색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워요. 재질 자체가 좀 부드럽고, 이것도 좀톡 쏘는 맛인데, 톡 쏘는 맛은 이게 좀더 심해요. 말하자면 그 겨자 있잖아요. 무슨 냉이라고 합니까? 겨자. 그 맛이에요. 이거는 좀더 세고요. 이것도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달짝지근하면서 좀톡 쏘는 맛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무그 뜰분 무라 합니까? 꼭그 맛이에요. 이 같이 내가 깍두기 담을 거, 총각무 담을 거예요. 예, 다음에 총각무 담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오, 감사합니다.
그 무슨 뭐 싹이 나고 있네. 아, 아까워라. 어쩌면 화분에 묻어주면 씨가 날 수도 있겠어요. 싹이 날 수도 있겠어요. 에휴, 빨리 안 먹었더니 좀 막 좀 바람 든 것 같아. 됐어요. 약간 맵고, 이건 좀 맛이 좀 별로요. 다른 작은 거는 좀 약간 단맛도 좀 났는데, 이건 완전 진짜 아 매운 무 맛이에요. 야, 김치 먹어보려고 집 좀 보세요. 근데 안에 바람 들었어요. 보세요, 바람 들었어요. 빨리 안 먹어. 보이세요? 스폰지 같이 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라빠 세다노. 세다노 라빠? 라빠 세다노. 뭔가면 세다노 하면 셀러리예요. 이탈리아에서 세다노는 영어에 셀러리를 말한대. 이 뿌리예요. 셀러리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한국의 무, 땅땅한 무같이 그래 보이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게 잔뿌리 같은 거는 이제 판매할 때 잘라냈죠. 이렇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냄새 맡아보면 샐러리 냄새가 나요. 뿌리에서도 샐러리가 냄새가 나는데, 제가 이거 왜 샀냐면요, 먹어보려고 샀죠.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때 적혀놓은 거 보니까 생것으로 샐러드 할 때 뭐 썰어서 뭐 넣어도 된다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뭐 보통 익혀서 먹고 뭐 그렇게 하죠. 샐러리 냄새가 나요. 이래도 짜고 샐러리도 하나 구입했어요. 이게 샐러리가 생김새 같고 미나리 이파리 같기도 생겼어요, 그죠? 미나리, 큰 미나리 같이도 생겼어요, 이파리가. 근데 향이 좀 많이 세요. 원래 이거 이파리는 아니지만 이렇다 치면 이렇게 해서 땅속에 이렇게 뿌리는 땅속에 들었고요. 이제 이파리는 이렇게 주기 부분은 땅 위로 올라왔죠. 흰색인 경우는 햇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흰색이고요. 슈퍼마켓에서 빨리 안 팔리면 이렇게 조명 때문에 이렇게 약간 녹색이 비춰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우. 차 두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